상승했습니다. 갱플랭크로 마무리 짓습니다. 오늘 좀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기존 LCK에서는 이미 양 팀의 뱀픽이 끝나고 나서 서로 간에 어느 정도 조합에 대한 인식을 했을 텐데 팀 다이나믹스 조합이 아무리 봐도 만약에 초반 교전에서 올라프가 자르반을 잡아먹는 구도가 나오게 되면 자르반이 이 게임에서 삭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전멸이라도 빼겠다. 그렇죠? 전멸 뽑아내면서 일단 뒤쪽으로 스프릿은 이동합니다. 6렙 이후에 킬각 잡기가 워낙 쉬워서 바드 노틸러스 구도가 일단, 네. 일단은 진 쪽으로 많이 집어넣던 수정화선 지나가면서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드는 게 포터콜드가 일단 까지지 않았거든요. 예. 일단 그러면서 반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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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담 위험 덕담 위험 아까 전멸이 떴죠 여기서? 그렇죠. 이 다음에 탈출이 어렵습니다. 펌을 메스 어?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다시 바닥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저게 어? 이게 이제 그냥 주머니에 넣고 관문 탔다고 생각한 그쵸? 거죠. 아, 분실물이 있었군요. 주머니에 안 들어갔습니다. 주머니에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아, 결국 전령을 활용하지 못하면서 이격차가 자연스럽게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미스틱 글로리입니다. 비욘드 도착 살상년의 아래쪽 탈출. 일단 그러면서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쏟아붓거든요. 네. 미스틱을 다 쏟아붓어서 이거는 원거리 연계를 뭐 필살기 다 쓴 거니까요. 그래서 그랬던 건지. 그래서 지금 드래곤 이제 다가오는데 스카도로 꽂혔네요. 플라이 이러면서 그 그러면서 한방턴 두 번까지 플라이가 그러면서 스피릿 그냥 두려움을 모르죠. 스피릿이 맞다 보면 두려움이 있을 자 이런 거 일단은 수면 바로 맞지는 않았는데 새로 막히고 플라이가 뒤쪽 탈출하기가 어렵죠. 뺐거든요. 그래서 올라프다 비도착 쫓아가서 일단 마무리 해줄 것 같고요. 비욘드 잡았고요. 그 이후를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거 추가 인원이 먼저 오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짓수가 많이 없었는데 그 과정에서 킬을 따냈다는 게 좀 긍정적인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갱플한테 계속 어시는 먹이고 있잖아요. 그쵸. 그렇게 궁각을 잡아 국어가 국어 너무 움직여야 돼. 수정화선이 꽂혔고요. 네. 넘어오면서 이제 근거가 있었던 거죠. 그렇죠. 버티컬. 어차피 우리가 합류되니까 이거 배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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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협 배쪽 위협 잡혔습니다. 미시 마우스요 쫓아가면서 완전 끌어들였어요. 이거 역사함 되나요? 폭내 던지고 일단 베네디도 탈출 벤 전멸 없거든요. 이 다음에 이제 투이며 벤까지 잡아버립니다. 다이나믹스도 지금 장난 아니에요. 그런데 기인 어떤가요? 아칼리 가는데 궁은 없어요. 맞습니다. 궁전멸 다 없어가지고 올라가지고 라이브 상황 그러면서 라이브 상황입니다. 다 탈출에 넘어가지고 올라프 체력을 줄었고요. 후자 위협. 아니 이게 꼭 왜 드래곤 이렇게 왜 드래곤 때만 자꾸 사고가 생기나요? 아까부터 이렇게 너네 왜 위쪽에 임조 너네 왜 탑 1차 막으려 그래. 그래서 다이나믹스 입장에서 사실 운명의 손에 걸렸어요. 좀 억울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미스틱 쇼 일단 쐈는데 배경변 네. 잘못 쐈어요. 아니 이게 제대로 집중 사격이 된 건 아니었어가지고 밴드도 탈출 뒤쪽에 달라붙고 덕장을 물고 있는 긴 더블킬. 와 긴이 대박인 것도 있고 다이나믹스가 좀 감정적으로 싸웠죠. 맞습니다. 아 전장 구도가 너무 좋지 못했습니다. 리치까지 다시 한번 끌어줍니다. 역시 아프리카 프릭스 영혼이 걸려있는 용입니다. 지금 기인 선수 포지션 체크되긴 했는데 내가 이겨! 그러면서 꾸졌어요. 너네 뭐 전면 없는 애들 있지? 그러면 여기 갱플고 떨어진 위치 대박이었거든요? 일단 카이팅이 계속 된다면 떨어진 위치 되게 좋았고 네. 카이팅이 계속 된다면 다이나믹스도 충분히 싸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격각 되게 좋았어요. 살상력이 그러면서 전력이 너무 좋고 다이나믹스 돌려줬죠? 갱플궁이 협곡을 그냥 막아버렸어요. 네. 그러면서 투자에 넣어놓는데 한번 흡수했고요. 미스틱이 미스틱이 딜릴 수 있나요? 딜릴나요? 미스틱 어우 투자 끄겠습니다. 남아있어요. 플레이 했는데 힘이 붙였고 근데 플라이도 카이팅 플라이 전멸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갱플이 사이드를 지는 건 아닌데 이렇게 계속 미드에 뭉쳐서 포킹을 해주는 게 그때 줄로 이번엔 노립니다. 국어를 말이죠. 국어는 잡으면서 이니시는 갱플 쪽으로 리치를 뛰어났는데 계속 카이팅하면 몰라요. 살상 열이를 무시할 수 있나요? 갱플이 전멸은 없는데 예. 그냥 세요. 총칼로 그러면서 같이 반격하며 계속 날아요. 계속 날아. 다이나믹스 지금 타이저 들어가죠. 타이저 들어가죠. 뒤쪽 쏴라 지금 그 원거리에서 쏘음이 일단 어느 정도 이루어졌습니다. 리치를 잘 막고 있죠. 뜨커 나오면서 먼저 살상 일단은 여기서 커트볼을 열었는데요. 일단 미스틱 지금 딜 못해요. 미스틱 딜 못해요. 그리고 벤이 기기 직전이고 네, 리치 옆에서 리치 옆에서 계속 쏴라 약간 내고 나가는 거지. 포킹 많이 보셨어요. 포킹이 그러면서 그 다음 기니 들어오긴 했는데 싶어도 반격 대전이 갱플궁을 뚫고 나가기가 네. 다이나믹스 이러면 이 용도 다이나믹스가 거의 먹을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일단 미스틱이 지금 포스페이 있어서 미스틱이 기적의 카이팅 보여줄 수 있나요? 미스틱 기적의 카이팅 보여줄 수 있나요? 한 손으로 지금 기적의
미스틱이 미스틱이 갑자기 기존에 치고 나가면서 적고 나가면서 미스틱 아니 미스틱 여기까지 그리고 확실히 긴 선수를 삭제해주고 있다는 네 그리고 또 옆입니다 컨트롤 다시 한 번 또 들어가요 미스틱 쪽 이거는 미스틱 스피릿 다 묶여있거든요 이건 좀 살려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미스틱 위험 미스틱이 잡혔죠? 네 이거 지금 날개 패스였었거든요 아프리카 픽스가 지금은 펼칠 때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근데 구글이 여기 어디야? 네 신비한 처음 그렇죠 근데 아까 그거 기니? 기니? 돌리면서 짜잔! 근데 그 다음 한번 더 돌리는데 한번 더 돌릴 수 있고요 플라이도 들어가고 그러면 아프리카 플릭스도 진짜 결국 여기서 역으로 실패합니다 이게 진짜 서부의 호랑이와 동쪽의 용이 이렇게 싸우는 겁니다 이게 용어 상박이에요 나 빼야 될 것 같아 빼야 될 것 같아 네, 받아. 나 조이완 볼게, 이거. 오케이. 나이스. 견제할 수 있을지, 그게 좀 핵심일 것 같아요. 이전한테서는 전혀 견제가 불가능한 물렸네요. 수정하사 고쳤습니다. 뒤 들어가면서. 대격변, 여기 위험. 뒤쪽에. 갱플랭크 일단 스폰천사 돌아왔어요 길이 되겠습니다 길이 되어 있어요 네. 스폰천사 태어나고 앞라인 녹이는 싸움 될 것 같은데요 쏴라! 그러면서 다시 앞라인 녹이는 싸움 네,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구가 바뀌었는데 구가 바뀌었는데 되나요? 쿠단 쪽 전멸이 멀어요 멀리 한번 도망가고요 다이나믹스는 장전이 안 돼 있어요 진 궁극이 빠졌고 갱플랭크 궁극이 빠졌고 근데 괜히 안쪽으로 돌아다가 이거 먼저 먹고 얻어맞고 출발하죠? 아칼리가 저 뒤에요 터지기 힘들어가 죽었고 아칼리가 도착 아칼리가 도착해서 그러면서 진입팩 기인이 돌고 미스틱 카이팅 아프리카 브릭 결국 이 전투를 다시 한번 아프리카가 얻어냅니다 와 이게 아칼리가 도착하기 전에 먼저 뚫어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다이나믹스도 시간은 끌었는데 여전히 30여 초가 남아있거든요 너무 미약하죠 지금 아 이거는 좀 힘들어졌는데요 나봐라 계속 이거 어그로 끌어야죠 에이, 그래서 봤어요 그래서 봤어요 오케이 너 죽이고 갈 시간은 충분해 그래서 다 보고 나서 이제 쌍둥이 쪽 아 그 전투가 마지막 전투가 돼버렸습니다 와 결국 또 이렇게 되네요 혈전 네. 결국 아프리카 프리스와 다이나믹스의 1세트 넥서스가 이렇게 파괴됩니다 GG 아프리카 프릭스 1대0 세터스 천천히 해봐 앵플 끝났다 일단 어 이거 에이씨 맞아요 갭플로플 야 짜야 돼 진 잡아야 돼 진 블라플 아 야 끝나자 이러면 노플이다 죽여 그냥 슬로우 돼 야 끝내 나이스 끝낼만한가 이거? 끝낼만해 봐도 노플이야 봐도 노플 야 이거 굉장히 팽팽했습니다 말씀하신 게 갱플랭크 지인의 그 가능성은 오늘 이렇게요. 없는 킬각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뭐 카메, 잭스, 이렐리아 뭐 뭐가 됐든 간에 아예 좀 작정을 해온 것 같습니다. 몇 번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SK 내에서도 통용될 만한 팀을 보여줬는데 반면에 상대적으로 기대치가 더 높았거든요. 덕담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 격차가 워낙 큰 챔프다 보니까 SK에서도 약간씩 이제 호불호는 좀 갈리는 것 같고요. 네. 일단 들어오면서 여기서 전멸을 뽑. 비스킷으로 마나 채우고 그런데 사이에 살짝 그러면서 있는데요 이렇게 먼저 때려놓는 거는 쫓아가면서 스피리디엄 이거 잡혔고요 그러면서 노래 부르며 허블을 만들었습니다 노래를 버틸 수 있죠 아직 약하기 때문에 좀 그래서 탑에서 탑인데요 카르마가 기니 일단은 카르마가 끊겼어요 잡았고요 카르마가 끊었죠 플라이가 끊었습니다 다시 보실까요? 그냥 테란 탑도 가는 거 같은데? 나도 생각해볼게 제가 끊어줄 수 있어 끊어줄게 나이스 이게 결국 순간이동으로 한번 탑 쪽의 싸움을 아줄로 케이트린 한번 남겼습니다 노래를 불러 노래 부르면서 케이가 한번 노렸던 거 같은데 네. 네. 다이나믹스도 최대한 그냥 캡틀 쪽에서 더 땡기면서 서로 지금 드래곤 이스텍까지는 오케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네. 그러면서 벤이 위쪽으로 올라오고 있었는데 합류하는 걸 중간에 한번 끊었거든요 벤 전멸하거든요 그런데 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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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 역으로 비우드죠? 전멸은 없어도 친구들은 있다 친구의 힘! 하지만요 덕담 이 게임 죽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노데스로 캐리할 생각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흐름이 그러면서 정화 빠졌거든요 이거 미스틱 쪽 리치가 잘 나왔어요 이렇게 말이죠! 아 리치! 우리
리허설은 많으면 많을수록 나쁜 건 없고. 그런데 다시 한번 돌립니다. 다시 한번 돌리죠. 다시 한번 돌리죠. 첫 방을 되면서 아니를 잡아줘. 아, 리치 움직임. 아니 이렇게 되면. 싸움을 걸고 싶은데 기인은 옆으로 돌아나고 있습니다. 버스트강 나오고 위치는 체크가 됐고요. 덫으로 한번 막아내고 속박으로 한번 막아내고 옆으로 기인. 어? 그러면 이게 부담이다. 이러면은 배는 잡혔고요. 그 다음에 치는 거 그러면서 찌르고 하면 그 다음에 마무리할 수 있나요? 와 이게 기인이 이게 쿠단이 살았어요. 근데 또 덕담이 쿠단이 살아가지고 덕담이 카이팅 구도 나오거든요 지금. 덕담 안 된다요? 덕담 순간적으로 덕담이 평타 안 돼봤던 내릴 수가 있나요? 평타 안 돼봤던 때리면 보이는데 지금? 오 이렇게 덕담? 와 덕담? 그럼 덕 카이팅 이거 또 하나 이번에 비욘드 라이가 뒤를 한번 올라프를 물기는 물었는데요. 올라프예요. 그래서 올라프는 그냥 땡큐 빨개 지고 많은데요. 오케이. 그래서 위에서 리치 점화든 리치 이 노래는 어떤가요? 근데 옆에 쉴드 어 그냥 확 어 그러니까 다시 엇박자로 근데 그다음 뒤를 못 눌렀죠? 일부 들어갔어. 타이틀리아가 이렐리아가 케이틀린 앞에서 초시계는 무용수군이죠. 그러면서 막아줘 스피리스 몸으로 막았죠. 다이나믹스 그런데 다시 한번 더 다시 더 미스틱 황펠리오스 여기서 트리플 킬 만들었죠. 미스틱 그리고 미스틱 그리고 팬 이 포지션은 아직 확인이 안 된 것 같거든요. 와우 순간적으로 그래서 스피릿 상당히 좀 위험한 체력 때문에 좀 안 돼요. 플라이 어떻게 하죠? 플라이 어떻게 하죠? 그냥 노래 한번 불러서 죽기 전에 블록해요. 덕담이 잡혔다. 그래도 리치가 어떻게 중앙을 좀 막고 있긴 하니까 기인 마무리가 되나요? 순간적으로 기인 마무리 되고요. 기인 일단 끝까지 한번 버텼습니다. 리치가 중앙을 틀어 막았습니다. 그리고 덕담이 죽긴 했어도 그 과정 속에서 먼저 좀 많이 때려놓긴 했었어요. 네. 그래서 밀고 나가면서 카르마 있으니까 카르마 럭스 있으니까 3인방이에요. 야, 그 장면으로 여기까지 밀려 네. 올라붙여야 돼. 많이 맞긴 했거든요. 근데 몇 대죠? 보통이면 이게 많이 맞긴 했거든요. 아니 이게 벽으로 굳이 일상사가 굳이 그렇게 했지 하면 올라프 대박이니까 뭐 이거 아프리카 브릭스는 4용이거든요. 네. 어 이거는 이거 아프리카 막아야 될 텐데요. 그쪽에서 이거 잡히나요 선아? 이거 리치 끝났고요. 네. 그러면 굉장히 잘해야 돼. 네 그래서 스피릿 와 리치 예 이번에 진짜 비장 하나 한 발이 나왔고 두톡 위쪽으로 한번 올라가는 듯 말하는 듯 대치만 해도 어차피 다이나믹스가 유리하거든. 맞습니다. 미니언들이 들어가니까 어우 그러면서 되고 안쪽으로 근데 바로 저쪽 일단 덕담 뒤로 빠졌어요. 일단 빠지긴 했어요. 그럼 잡혔고요. 파이팅 하면서 파이팅 하면서 때리며 툭툭 때리며 기 잡혔고요. 컨디션이 좀 좋았었는데 근데 저쪽으로 당황했어요. 아릴리오 라이가 그럼 라이가 밀고 들어가면 저쪽으로 끝났고 부활 덕담 위험 미스틱도 체력이 와 그렇죠. 다시 카이팅 다시 가야 돼. 플라이 지금 2, 3인방 남아있거든요? 어 그런데 근데 애매해요 플라이 스킬 한 번은 네 이건 애매한 딜 애매한 딜 진짜 살짝 몸이 야! 그거 그러면 이제 엄청 크니까 네 웨이브도 크고 어차피 네. 나오는 게 서포터라서 그렇죠. 벤이 뭐 얼마만큼 할 수 있나요? 이게 주문력도 높아서 카르마 나름 미드예요. 예. 그래서 와 이 둘이서 지금 서로 쉴드 시너지 요즘 또 노틸러스 니가 뭐 어떡할래? 이거 어떡할래? 아 쌍둥이 나갔습니다. 쌍둥이 나갔어요. 쌍둥이 나갔어요. 다음 시간은 너무나도 계속해서 기대라. 다이나믹스가 또다시 아프리카 픽스한테 스크래치 내는 것 같죠? 그 상처 충분히 줬습니다. 넥서스가 파괴됩니다. 기대! 팀 다이나믹스! 천천히 앞에 나 죽었고 나 살아나 버려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아 실당 실드 좀 해서 해보면 안 되냐? 야 천천히 봐봐 상황이 실드 돼? 야 잡으면 끝나 이 잡으면 끝나 아 야 살짝 애매한데? 아, 럭스 있어 이거 카르마는 TP 타고 나왔다! 탭 미니언 겁나 아파 기다려봐 노틸 15초야 그냥 TP 타야 될 것 같아 잘못 눌렀다 아 하나님 하하님 제발 하하님 노틸 10초 딴 거 같아 끝났어 펀치 와 펀치 고사리 손 노틸 그냥 무시해 다음한 때려 펀치 헛 둘 셋 무시 제발 하하님 아 행만 하하님 무서님 알라신님 제발요 어 고사리 손 어 얘 잡아도 될 것 같아 가드 나이스 한타 때 계속 딜러 라인 끊어주고 필요할 때마다 미드 올라와서 계속해서 아펠리우스 견제해주고 그런 플레이 한두 번이 나왔던 게 정말
아예 사슬을 메고 참전을 하는군요. 그렇죠. 여차하면 또 합방을 하겠다. 네. 방이 좀 이제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벤. 와, 서포트 아이템 마저도 공격적인 아이템 구성했고요. 네. 투. 투. 수비. 오우. 연기가 좋군요. 네. 네. 그렇게 나오는 게 좀 평범 일반적이긴 한데 일단 그만큼 크다. 그렇게 네. 와, 이거 네. 만나죠 이렇게 되면. 맞습니다. 맞았습니다. 일단 기도는 없거든요. 기도는 없거든요. 그냥 평타로 때려잡겠다. 쫓아가네요. 기창도 없고 조이가 또 빠르니까. 이거 비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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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내네. 스프릿 잡아내라. 필테 유튜브 바이기까지 견제가 된다고. 근처에 와 있는데 이거는 어떤가요? 네, 일단 먹기 먹었어요. 근데 이후 싸움 봐야죠. 싸움 봐야죠. 예, 자 스피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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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 있기 때문에 세 명인데 여기서 플라이가 뒤쪽 참전 비오면 잡았고 그 다음에 하나씩 주면서 재우면서 그러면서 여기서 모데카이저가 일단 얼마나 더 날 뛸 수 있는지 와 생존할 거야. 다음 쫓아가면서 플라이가 리치를 상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트리플 킬 플라이 성장도 조금 꼬인 건 맞는데 네. 아무 상관 없죠. 이번엔 갈렸어요. 이번엔 서로 반대쪽 보고 있거든요. 근데 리치 전멸 없는 상황. 그래서 기둥으로 막힙니다. 아 이거 아... 탈출이 불가능해 보이는데요. 그냥 때려서 잡겠다. 긴 선수도 지금 스킬 아껴놓고 있고요. 결국은 긴에게 스킬이 날아다닙니다 지금. 힘을 많이 받았는데요. 이거 가능한가요? 네. 그래도 예. 차르반도 차 한번 해보자. 전멸로 흘려냅니다. 어 이거 오히려 역으로. 그다음에 더 깔리고. 비욘드블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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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이가 오면. 나오긴 했는데. 도이가 오면. 아 이거 가겠죠. 야 이거 역으로 또 다시 설계. 무너집니다. 네. 제가 평소에 보던 그 판도끼가 나오고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스피릿 몽둥이 뭔가요? 이 몽둥이는 무엇이요? 스피릿에 오늘 이번 게임은 미스틱이 단독으로 라인을 서고 있습니다. 그래도 자이브 가면 그래도 한번 보는 거죠. 아 근데 뒤쪽으로 좀 빠지고 있는데 충분히 빠를까요? 미스틱 쪽으로 일단 포커스가 있는데요. 일단 미니언들 네. 이제 오고 어 근데? 근데 너무 많이 왔는데요? 네. 네, 미스틱 이걸 잡았고요! 그러면서 지금 지원군 오거든요? 문제는 플라이가 놓자!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인데요 이거? 일단 비욘드가 빠져나가야 되는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인데요? 쫓아가면서 조이가 있어요. 조이가 있기 때문에 추격에 등하고 플라이 추격 플라이 왔다갔다 지금 플라이 헛다리 장난 아니에요.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기가 막히게 헛다리 그러면서 다 체크를 해주면서 또 자르반이 계속 있는데요. 네 그래도 그래도 자 스피릿도 빠르거든요. 카르마 앞으로 카르마 쪽으로 카르마 쪽으로 잡고 잡았죠. 배는 잡았고요. 이 다음에 도망가면 도망갈 수 있어야 되는데 빠지면서 비욘드가 막은 다음에 근데 스피릿 아 비욘드 잡혔고요. 미스틱이 맞으면서 미스틱 잡혔어요. 방에 잘 데려갔어요 지금. 그 다음에 그리고 여기서 플라이가 도착! 근데 문제는 플라이가 이거 어떻게 하죠? 와 그래서 다이나믹스도 진짜 어려운 걸 해냈습니다. 그렇죠. 네. 진짜 오늘 중요합니다. 풀업을 가냐 마냐에 있어서 가능성이 원래도 높진 않지만 있는 것과 없는 건 천지 차이거든요. 근데 얻어맞다가 네, 갈 수도 있어요? 빠지면서 바람 잡혔죠? 아 플라이가 지금 앞으로 나가면서 막 계속 드리블을 하는데 심각한 거라서 네. 만약에 3력 내줄 경우는 전 딱 하나 같아요. 긴 쪽 그런데 다음에 지영 다음은 어떻죠? 지영을 잡을 수 있는 리치를 나는데 리치를 잡을 수 있어요. 리치를 잡을 못 잡았어요. 레이드에 성공을 했고요. 다이나믹스가 그리고 기둥 여기 교통체증 장난 아니죠? 그래서 오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대격변인데요. 이거는 너 전멸 안 써 이거죠? 전멸 써라. 그 다음에 준비다. 그 다음에 모대궁 있어요. 쫓아가면서 지금 다이나믹스 지금 다이나믹스 한쪽으로 파고들면서 자 세우겠습니다만 뒤쪽에서 어떤 스피가 일단 지금 미스틱하고 플라이가 계속 포킹 구도 나오고 카이팅 이거 한번 여기서 변수 만들겠다 지금 용 직전에 전투는 항상 좀 문제가 있어서 다이나믹스인데 이번엔 예. 기회가 왔습니다. 버스트하죠 조이 오기 전에 조이가 위에서 와요. 버스트했어요. 그 다음에 근데 리치가 약간 어그로가는 느낌이죠. 리치가 어그로 따면서 챙겼는데 여기서 몇 명이 살아나갈 수 있는지가 핵심인 것 같거든요. 기창 한발 더 들어왔다 뒤쪽 탈출 빠지면서 카이팅 구도 기인이 위에서 기인이 와우 기인의 소나기 기인의 완전 손을 다 내렸어요. 네. 그리고 플라이에 기인의 악력이 장난 아니었고요. 네. 지금 여기서 다 죽게 되면 지금 바로 이러면 국어까지도 그렇게 끝나버리는데요. 아 에이스죠. 16-7 또 사방으로 하면서 성과를 다 냈죠. 그래서 너 전멸 없지. 플라이 쪽. 근데 상관없어요. 그렇죠. 카이팅 구도, 카이팅 길러가 없어가지고 상관이 없었어요. 모데카이저가 오기 전에 뭔가 성과를 내고 싶은 건데 네. 다이나믹스는 그게 후장 도블입니다. 도발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는 상황에서 네, 이렇게 끌어버립니다. 플라이가 기인이 왔는데 뭐 별일 없죠? 완전히 크게 넘어뜨릴 수 있을까요? 아
그래도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들어갔어요. 안쪽으로 들어가서 꽂자마자 바스코 미스 기가 막혔어요. 타일러드로 타이밍 방해 내려가긴 했는데 뒤에 빠지면서 방해에서 지금 있거든요. 저 플라이와 미치가 그 다음에 전멸 쪽으로 안쪽 뒤쪽 플라이 잡았어. 잡게 잡았어요. 그러면서 그러면서 밀어붙이고 있어요. 미스. 근데 미스틱과 스프링 남아 있어요. 미스틱이 워낙 세서 지금 안 되겠네요. 툭툭툭 진짜 비장해 보이죠. 그 다음에 상륙 사일러스 상륙 캐틀린 했어요. 캐틀린 쪽 한번 노리는 거 같은데 화살 막긴 했고 미카엘 중간 제거. 예, 바로 미카엘. 그러면 아직 그래도 리치가 잡았어요. 손 써주고 와. 야, 근데 바로 푸네요. 와, 진짜 케이틀린 코킹도 들어가고 덕탑 방해. 어, 그러면서 당기고 기니 최대한 포탑 밀어내는 거죠. 포탑 쪽. 예, 이거 중요해요. 비어드 비어드 갔고요. 이 다음에 그러면 포탑 끼고 뭔가 맞을 수 있나요? 기적의 카이팅이 나오나요? 근데 이게 밀고 들어오면 덕담이 치고는 있는데 아프리카 프릭스 아 더블킬 아, 이러면 덕담도 제거 결국은 국어 안쪽까지 끝까지 차입니다. 아 맞아주면서 국어의 카이팅 더블킬 만들어냈고요. 결국 넥서스 이렇게 넥서스가 방해됩니다. 치즈 아프리카는 아프리카 교전을 통해서 먼저 걸어도 되나 이거? 2초 걸어봐 걸고 자리 잡자 우리가 세 나 잘만 볼게 어 자라반 잡긴 한 것 같아. 이거 미드 업킬까지 하자. 이거 아 모델 맞출게 모델 맞출다. 달려 궁 빠를게 달려 궁 빨았어 얘들아. 천천히 가. 야 사이런트 잡아버렸어 잡아버렸어. 천천히. 이거 애쉬 애쉬 더플 애쉬 달려 잡았고. 야 애쉬 봐봐 애쉬. 야 죽여 죽여 죽여. 애쉬 요것도? 야 얘도 두 야 내가 갈게 야. 아 안돼. 마트라 마트라 슈. 야 넥서스 나 깨자. 아 까비. 형 안돼. 형 안돼. 봐요. 아니 왜 캐틀이 먼저 받는 거야? 형 돼. 아 안돼. 빠르군요 판단. 역시나 아프리카 프릭스의 냉혹한 지휘관 스피릿 선수의 칼 같은 오도도 네. 엿보였네요.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네. 더더욱 더 빛을 발하는 순간이 있었지요. 그렇죠.